안녕하세요. 후디부디입니다. 저희가 셀프군는 프로젝트 영상을 벌써 3개나 올렸잖아요. 생각보다 반응이 괜찮았어요. 쭉. 네, 맞아요. 요소도 괜찮게 나오고. 맞아요. 그래서 그런지 최근에 회사 팀장님을 비롯한 동료분들이 유튜브 잘 보고 있다고 선물을 진짜 많이 주셨어요. 너무 감사하다. 너는 왜 영혼이 없니? 아무튼 그래서 오늘은 그동안의 부담은 잠시 내려놓고 선물들을 어마씩 해보면서 다시 보전할 에너지를 가득 충전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자, 먼저 팀장님 선물부터 풀어보려고요. 네, 좋아요. 제일 기대가 안 되기도 하니. 네, 먼저 저한테 주신 선물인데요. 이렇게 또 예쁘게 포장해주셨어요. 진짜 바로 열어보고 싶었는데 겨우 참았어요.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책이네요. 설마 책이라서 실망 한거예요? 그럴리가요. 진짜 너무 행복합니다. 저희 유튜브 한다고 꼭 유튜브 3위 도출의 모든 것 이라는 책을 선물해주셨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은 제 선물입니다. 아니 세상에 이게 말이 돼? 아무래도 제가 회사에 기여한 부분이 많다보니까 또 우리 팀장님께서 무리해서 선물을 주신 것 같네요. 얼른 뜯어봐 얼른. 예상이 되기는 하는데 아마 디올리 구간점 결제. 아무래도 유튜브를 촬영하다보면 말을 많이 하게 됩니다. 에티켓을 지키라는 의미에서 선물을 주신 것 같아요. 센스있는 선물 정말 감사합니다. 자, 빠르게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이번 선물은 제 선물이에요. 저와 굉장히 친한 동료분이 요즘 유행하는 애니오케이션 베이글을 선물해주셨어요. 베이글이 뭐가 유행이야? 옛날부터 있던 건데. 진짜 몰라도 너무 모른다. 너 요즘 이거 사려면 웨이팅은 기본이야. 그래, 어디 한번 봐봐. 까꿍. 그 이거지? 이 비주얼. 뭐 내가 생각한 그런 평범한 베이글이 아니네. 그치, 동료분이 선물해주신 메뉴는 플레인 베이글에 베이컨의 능력 크림치즈 세트 하나랑 워시룸 앤수란 베이글 샌드위치 이렇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너 뭐 먹어볼래? 저는 워시룸 수란 샌드위치를 먹어보겠습니다. 너무 맛있어. 고소한 워시룸에 수란이 더해져서 풍미가 깊고 고기에도 예쁜 것 같다. 그러면 저는 기본을 사랑하는 사슴이니까 베이글 크림치즈 세트를 먹어보겠습니다. 어때요? 이거 완전 기존 베이글보다 훨씬 쫀득한 느낌이야. 겉부분은 쫀득한데 속부분은 또 푹신푹신한 느낌. 크림치즈도 진짜 집에서 발라먹는 거랑 차원이 다르네. 당연히 차원이 다르지. 다음에 매장에 직접 가서 먹어보자. 거기 요즘 완전 핫플이래. 아무튼 대리님 너무 감사해요. 이거 먹고 든든하게 유튜브 촬영하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받은 선물을 언박싱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좋아요. 이 선물은 저희와 함께 공고등락한 입사 동기가 준 건데요. 워낙 패셔너블한 친구라 왠지 그런 패션 아이템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알겠으니까 그만 말하고 얼른 풀어요. 현기증 나겠어요. 아우, 답답해. 딸이 풀. 오, 역시 신발이네요. 오트리 이거 요즘 완전 뜨는 브랜드잖아. 그래? 난 잘 몰라. 제가 자주 보는 패션 유튜버들이 이거 많이 신더라고요. 요 제품은 오트리의 메달리스트라는 모델이에요. 이렇게 외관으로만 보면 나이키 에어포스랑 좀 비슷한 것 같은데? 맞아, 화이트 컬러라서 더 에어포스랑 비슷한 느낌 있는 것 같은데 이 제품이 조금 더 날렵한 느낌이고 요 미드솔 부분이 아이보리 컬러라서 조금 더 비티지한 느낌 있는 것 같아. 한번 신어봐. 오, 되게 푹신푹신해. 무난무난하게 잘 신고 다닐 것 같아. 거기에 굽이 좀 있네. 키도 커 보여서 좋겠다. 마음에 들어? 응, 아주 여기저기 잘 신고 다닐 것 같아. 통기야, 오트 오트밀 오트. 그래, 아무튼 고맙다. 네, 이렇게 저희가 받은 선물들 언박싱을 모두 마쳤습니다. 흥이 어땠어요? 생각보다 주변 분들이 우리한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응원해주시는 것 같아서 부끄러우면서도 뭔가 감동이었어. 맞아, 완전 감동. 사실 셀프고는 프로젝트 하면서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았는데 오늘 정말 부담도 많이 느끼고 초심으로 돌아가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든다. 그래 좀 하다, 말다 하지 말고. 내가 언제 하다 말. 네, 아무튼 이렇게 선물 주신 모든 분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힘내서 우주에서 제일 유명한 사슴이 되시도록 열심히 달려볼게요. 다음 영상은 이 에너지 가득 담아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안녕.